오래전 사둔 원룸 빌라 같은 경우는 공공 개발되는 게 이득인 건지 최악인 건지 팔고 싶은데 팔 수도 없게 묶어두고 용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아까 딱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용산의 개발 이슈는 적어도 15년 이상 됐어요. 15년 물려 계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용산구청장님도 오래 계셨는데 오래 하셨어요. 근데 이전에 용산구청장님도 오래 하셨거든요. 박장규 구청장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 시절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을 4차 뉴타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때 공약이 서울이 그 당시에 25개의 뉴타운이 있었거든요. 근데 50개까지 뉴타운 늘리겠다는 게 서울시장 공약이었어요. 네. 그래서 당선이 됐어. 그럼 어떻겠어요? 아, 재개발 구역이 앞으로 엄청 늘어나겠다 하잖아요. 그냥 끝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50개 만들기 위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각 구청별로 뉴타운 후보지들 접수받고, 뉴타운 지정이 될것 같으면 뭐 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파트 여러 개 받을 수 있도록 막 지분 쪼개기들 엄청 한단 말이에요. 빌라 새로 짓고 막 단독주택 사가지고 쪼개고 막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니까 그짓 하지 말라고 개발 행위 허가 제한도 묻고, 그런 재산권 을 막는, 그러니까 그런 쪼개기를 막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까지 거치면서 2008년, 9년, 10년, 11년까지 보통 다 왔었거든요. 적어도 2002년에서 2008년, 9년 꺾이기 전까지, 2008년 꺾이기 전까지 그러한 투자를 해놓으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지역들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이후에 사실 재개발구역, 지금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이명박 시장 시절에 지정한 거예요. 이 예정 구역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오세훈 시장 시절엔 별로 많이 안 했거든요. 그 시절에 진입한 분들이 다 물려 있는 거죠. 이게 뭐라도 돼서 아파트 될 기대감으로 십몇 년 전에 들어갔는데 지금 공공재개 개발이라도 할래요. 만약에 그분한테 말씀드리면 그게 뭐예요? 동화출이잖아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그 지역들이 이제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네. 해제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다가 정비 예정 구역까지 갔다가 30% 이상 주민들이 반대해서 또는 추진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해제된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냈던 곳이잖아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해제가 돼서 몇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용산에 돌아다녀 보면 재개발 반대 현수 막 해가지고 우리 반대하기 위해서 이거 동의서 달라고 붙여놓고 막 하는 걸 사무실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다시 하자고? 말자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이득이냐? 제가 저분의 입장이면 뭐겠어요? 당연히 하자겠죠. 해야죠, 해야죠.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겠죠.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 그 현수막 붙여놓고 했던 분들이랑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주변에서 보는 거죠. 이게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 얘기도 참 그런데 제가 용산 4구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2009년에 있었던 철거민들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 상가 세입자였어요. 그 구역 안에. 거기 돌아가신 레아 사장님 이런 분들 제가 자주 가던 술집이란 말이에요. 뭐 사모복지비니 뭐니. 근데 결국은 그 갈등에도 본질은 뭐냐면 돈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적절한 보상비를 주느냐. 상가 임차인들이 영업보상 부분들 나오는 게 너무 우리가 여기에 투자, 시설 투자고 뭐한 것들,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영업을 옮겨서 가야 되는데, 가려면 나오는 뭐 어떤 설치, 시설비나 이런 것들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사단이 난 건데, 이것도 결국은 다 돈의 문제거든요. 땅을, 예를 들어 국가가 땅을 수용해 가는 데 있어서, 제값을 주고 가져가면 그돈 갖고 예를 들어 인근에 아파트를 사든, 인근에 주택을 비슷한 걸 사든, 그 정도 줄수 있을 만한 걸 주면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어딨어요. 이제까지 경험이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돈의 문제가 얽힐 거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냥 피 튀기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가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 지겹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할게요. 결국은 자기의 이익에 앞서서 행동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비난하지 못해요. 당연히 저라도 저는 저의 위치에서 저의 이익을 위해서 의견을 낼 건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하면 그런 판을 만든 놈이 제일 나빠. 아무튼 그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설명 네. 들어보니까 곳곳에서 진짜 피 터지게 싸우겠네요. 하자, 말자. 가시화되면, 실제 이제 가시화되면서 어느 정도 이겨서 붙어볼 만하다, 이겨볼 만하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럴 것 같아요. 썩빌 투자 알아보던 중에 이사 대책 나와서 현금 청산 된다고 하니
저는 쫄보라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 이런 그 이야기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뭐 일단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도 솔직히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파리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도 네. 뭐 이런 규제를 할 겁니다라고 해서 먼저 끄집어냈지만 실제 그 규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대책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책에서 얘기한 내용대로 입법이 되고 그 입법 되어 나온 이 법률의 문장이 우리의 행동을 구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 대책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내용 2017년 10월 24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통과가 되면서 이제 그날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파리 대책 전후로 뭐 조합원지 양도 제한 뭐 이런 게 붙은 게 아니라 2017년 7월 24일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이나 묶는데, 이번 얘기는 2월 4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법률학자는 아니니까 이게 맞는지, 아니 이 해당 내용에 대한 법률 개정이 예를 들어 2021년 5월에 됐는데 2월 4일 이후도 소급해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있겠지만 이제 결국은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 싸워서 그 구제를 받으려고 하거나 하는 건 당사자분들의 몫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쨌거나 소송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쫄리죠. 아...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전 못합니다. 네, 못하면 뭐겠어요.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도한 거죠. 아무것도 사지 말아라. 그 얘기죠. 빌라도 사지 마라. 아파트. 일단은 근데 너무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선의냐 악이냐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우리 동네에서 돈 더는 안 되겠어가지고 무주택자인데 그냥 동네에 빌라라도 그냥 가서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3월 달에 가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냥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난 원치 않았는데 우리 동네가 공공재개발 구역이 된대요. 주민들이 동의서 받으러 다니더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공공재개발이라뇨? 그랬더니 아 2월 4일 이후에 사셨네요. 당신 청산 땅 내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실거주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제도 자체도. 근데 이런 걸 터무니없이 갖다 밀어붙이는 게 개판이네. 구 박사님이 슈퍼젯을 쓸 줄 모른다고 만나면 펌하시는 걸로 퉁치자고. 네, 카카오페이 보내세요. 공공정비 사업 절대 안 하는 구역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직 뭐 이제 낯선 거고 얼마나 시장의 참여자들이 화답을 해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쪽에서는 그래도 호응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 가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든 예, 이런 부분들의 땅이 수용당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재산권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일부 되는 적들은 있겠죠. 소급 적용을 하려는 게 그런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그거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는 게 대의가 더 크다. 예, 더 과열되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내용을 담았겠죠. 어디 지금 겁나서 혹시나 나중에 재개발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집 살 때 재개발이 될 것 같은 데는 사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신축, 재건축 얘기 없는 이런 아파트로 다시 사람들이 몰려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꼭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도시재생이거든요. 도시재생은 이미 딱 답이 나오지 않았네. 그러니까 이 새 정부가 2017년에 들어서고 나서 이제 역점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낡아가는 서울을, 구도심들을,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구도심들을 살릴 것이냐. 그때 이제 꺼낸 게 도시재생 뉴딜이었잖아요. 되게 발표를 크게 했죠. 네. 근데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초기에 이제 2017년에 발표한 보도자료 보면 도시재생 사업의 범주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희망하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도 도시재생 안에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규모로 정비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억제하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신청하면 선정 안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을 정도로, 그리고 가격이 급등하면 선정 안 해준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억제를 되게 신경 써가면서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발표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되게 억제하면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에 되게 중점을 둬서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시재생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페인트, 벽화, 뭐 이제 그런 얘기. 결국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큰 모양을 깨트리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소소하게 집들 알아서 우리 공공이 나서서는 도로 정비나 뭐 이런 것 정도만
소소하게 해주고 주차장이 부족하면 조그만 주차장 같은 거 땅 조금 사가지고 거기 져주고 해드릴 테니까 집은 알아서 고쳐서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만약에 공동주택 여러 주택들이 몰려있는 곳을 헐고 새로 지을 생각이시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대단위 재개발 말고 이 몇 집들만 묶어가지고 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로 단위로 묶어가지고 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거나 이걸 갖다가 활성화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공을 드렸었어요. 공을 들여왔고 매년 뭐 자금 집행도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해놓고 했었는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헐고 빌라 짓는 사업 뭐 공동체 이런 것도 추진을 하라고 되게 푸시를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벌써 17, 18, 19, 20, 21 5년째가 됐는데 별로 그렇게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사실 해제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하기보다 그냥 주택 사가지고 빌라 지은 그 동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인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긴 해왔으나 민간이 그렇게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 반획을 하면서 달라들지는 않았다는 게 이미 이 정도 봤으면 증명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이사 대책에 그 내용도 있어요. 네. 네, 끝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뭐 이제까지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민간이 결국은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좀 공공이 개입해서 하면 인센티브 줘가면서 하고 할 테니까 자꾸 해도 안 하니까 우리랑 같이 해보자 이것들을 좀 널려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있다는 건 아는데 잘 몰라 왜 안 봤으니까 예, 맨날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뭐 항상 이제까지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그거의 혜택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해서 우리 쪽으로 와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또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LH한테 맡기면 LH가 다 해주고 대신 이제 LH나 SH가 하면 그렇게 지어지는 주택들의 일부를 갖고 와서 공공 임대로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돈도 더 저리의 조건으로 많이 빌려주겠다. 결국은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별로 매력적으로 와서 들리지가 않죠. 왜?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메이저한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대부분이지 지금 뭐 일반적으로 보이는 저런 낙후된 동네 뭐 이런 지역에 빌라를 내가 못 사서 그런 소규모 나 홀로 아파트를 내가 못 사가지고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어디에 집 사야 되나 집값이 올라가는 게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요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수요나 니즈가 그쪽에 맞춰져 포커싱 되어 있지 않은데 공급은 다른 쪽에서 채워주고 있는 거니까 애초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